컬러푸드가 관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다양한 컬러의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. 지금 뿌린 거는 콘드로이친이에요. 제가 관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위에 지인들이 콘드로이친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먹기 시작한 지 한 5, 6년 정도?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가 먹기 시작했을 때에는 콘드로이친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뭐 먹다 보니까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쭉 먹고 있어요. 콘드로이친이 특별한 맛이 없어서 음식 맛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에든 넣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올 초에 무릎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20대에서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이 뿌듯했죠. 콘드로이친도 잘 챙겨 먹고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의 관절 건강을 찾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겁니다.